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 현장부동산TV 공인중개사 유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매물이 오늘의 본 매물입니다. 도시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그리고 1105제곱미터, 1105제곱미터, 334평형입니다. 바로 요 매물이니까요. 끝까지 봐주십시오. 자, 보시다시피 앞 옆으로 도로가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그 앞에 하천이 국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허가는 문제 없고요. 바로 여기. 남한강 바로 앞에, 여기가 남한강입니다. 남한강에 있는 마을이라 워낙 인기가 많습니다. 남한강의 남향에 위치한 토지이기 때문에요. 이 덕천리는 단양읍에서 한 5분 거리, 그리고 남한강을 아주 남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마을이라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자, 뒤에 소나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지내시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토목공사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발파석으로 이렇게 둘렀습니다. 한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파석으로 둘러서 토목공사 잘 되어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옆에 국어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국어 도로 앞에 국어 정비가 되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토목공사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2m 50, 3m 이렇게 평탄 작업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부 다 지적 측량, 경계 확정 측량을 한 후에 토목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자, 보이시는지 몰라도 이렇게 여기는 패러글라이딩이 굉장히 많이 업체가 운영하는 마을로도 유명하니까요. 지내시기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앞에 토목공사를 보여드렸고요. 본 토지 안에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앞에 물이 조금이나마 흐르니까요. 어쨌거나 뭐 하수 처리하시기 아주 좋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여기 도로도 보시다시피 여기 경제 확정 측량을 한 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요. 아주 비용적으로는 아주 세이브가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소나무가 주변에 가득가득 있기 때문에 지내시기 아주 좋고요. 남한강이 굉장히 근거리에 있습니다. 한 3-400m. 그렇기 때문에 지내시기가 좋고, 평탄 작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뒷면 또 이렇게 토목공사가 잘 되어 있고요. 아주 운치 있는 소나무도 여기 있습니다. 자, 우선 뒤에 토목공사한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토목공사를 해서 일자로 여기도 평탄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패러글라이딩이 많이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이랑 또 가깝기 때문에 주변에 뭐 펜션도 많이 있습니다. 뭐 펜션 운영하실 분들에게도 뭐 괜찮은 매물입니다. 바로 저기가 남한강입니다. 단양 읍내에서 한 차량으로 5분이면 충분히 갑니다. 자, 333평. 자,
자, 제가 경계면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경계면 앞쪽으로 해서, 자, 주변에 보면 소나무가 많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지내시기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주변에 소나무가 많아서 지내시기 좋을 것 같고요. 건축 허가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도로 정비도 잘 돼 있고, 단양 읍이랑 가깝기 때문에 또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가곡면 덕천이 주변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나온 거니까요.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경제 합격 측량한 말뚝이 보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평탄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 촬영했던 위치가 저기 이렇게 걸어 올라서 뒤에 터무니없는 거 보여드렸고요. 요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남한강이 바로 여기 흐르고 있습니다. 뭐 전원주택 하기도 딱 좋은 사이즈고요. 펜션도 충분히 가능한 곳이니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양읍이랑 한 5분 거리면 충분히 갈 수 있고, 주변에 소나무가 많은 것도 아주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없이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